자, 오늘 이제 파르데스 두 번째 이제 시간입니다. 파르데스 두 번째 시간.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딱 되면서, 이게 우리가 보면 성경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으셔가지고, 우리가 보면은 성경 공부를, 이게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성경을 다각도로 연구한 어떤 성경 선생님들, 성경의 교사들, 그런 분들이 있었고, 또 성경을 이렇게 필사했던 서기관들이 있었고, 또 성경을 이렇게 보급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저희한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의 많은 공부들은 다 사라져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청년 시절에 젊은 시절에 배웠던 성경 공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아주 훌륭한 저한테 그런 것이고 또 평생 동안 또 죽을 때까지 이렇게 성경을 볼수 있다라는 거 그거는 저희한테 특권이자 축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유대인들이 우리 인류 역사에 미친 가장 큰 어떤 공로라고 하면 바로 성경을 나누어 준 겁니다. 전 인류에게 성경을 나누어 주고 이것을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하나 좀 이상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1세기 경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 이제 이스라엘에는 여러 종교 집단들이 있었습니다. 그 종교 집단들, 우리 요셉 목사님 거의 다 아시죠? 그때 있었던 종교 집단들, 보통 이제 사두개파가 있었고, 바리새파가 있었고, 에세네파가 있었고, 또 하나가 더 있다면 이제 젤롯이라고 그래서 셀롯당이라고 하는 그 여심당들이 있었는데, 여심당은 이제 종교적인 그런 집단이라기보다는 무혈 집단, 굉장히 어떤 로마 제국에 맞선 어떤 혁명 집단을 볼 수가 있지만, AD 70년 이후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유다가 망하고 나서, 그나마 남았던 분파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두개파 다 무너지고, 에세네파 다 무너지고, 바리새파만 남았습니다. 바리새파. 베르세파가 남아서 그 바리새파 중에 아키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키바. 라삐 아키바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로마 황제에게 성경 다른 건다 적어하더라도 성경은 성경학교를 그거만큼은 남겨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부탁을 드려가지고, 결국에는 그 성경학교가 남았는데, 그 성경학교가 얀미아라고 하는 곳, 즉, 야브네라는 곳에 남아있습니다. 야브네에 남아있었는데, 그한 곳에 그 사람들이 다 남아있던 그런 사람들이 다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혹시 하나 질문 한번 드릴게요. 바리새파 사람들의 후손이 지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뭐 있을 것 같은데요? 있을 것 같은데? 예. 하여튼 제가 궁금해가지고 이제 사부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본인도 저한테 이제 성경을 가르치셨던 요셉 출람 목사님이 계셨어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셨는데 성서학자셨죠. 그분한테 물어봤더니 나도 나 자신도 그분도 니에미아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직계 후손이었고 또 부모님이 랍비셨고 대대로 랍비 집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니헤미야하고 랍비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했더니 니헤미야 총독으로 있었던 니헤미야가 그 이후에
많은 어떤 성경을 성경을 좀 남기기 위해서 그런 어떤 성경의 백성들을 남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피들을 많이 배출하게 됐고 그것이 후손이 지금까지도 이어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파르데스의 두 번째 시간인데 파르데스는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네 단어의 이게 합성어예요. 네 단어 합성어인데 한번 보실까요? 페샤트라는 부분이 있고 레메즈, 다라시, 소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페샤트 한번 페샤트가 무슨 뜻으로 되어 있죠? 페샤트? 올바른 올바른 단순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다음에 레메즈는요? 힌트 힌트, 암시 암시. 그 다음에 다라시는 찾다, 조사하다. 소드, 숨겨진 비밀의 뜻인데 이네 단어를 합쳐가지고 파르데스 이렇게 붙였는데 이게 이제 일종의 그 단계별로 되어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붙일 수도 있지만 제가 봐선 차원으로 보시는 게더 편할 것 같아요.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이렇게 붙이시면 좋은데 꼭 그렇게 붙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러 차원들이 다 섞여 있는 세상이라고 전 보여집니다. 우리 몸에도 영과 육과 혼이 있듯이 이 세상에도 여러 차원의 세계가 존재를 하죠. 그래서 이런 어떤 성서에서도 이런 공부가 어떤 뭐 4차원의 영성과 관련된 공부가 아마 파르데스가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 상당히 어떤 우리가 보면 공부 자체는 되게 물리적인 일이기도 하고요. 혹은 우리 또 정신적인 일이기도 하고 또 하나 영적인 일이기도 해서 이 공부가 우리의 또 전인적인 성경 공부가 해당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실까요? 자, 파르데스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맨 밑에 보시면 엑소게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죠? 요게 이제 석의라는 뜻이에요. 석의. 쉽게 말하면 성경에 대한 해석법입니다. 성경에 대한 해석법인데 파르데스 해석법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 갖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도 이 성경을 해석을 파르데스의 기법에 맞추어서 해보면 성경 공부 아주 굉장히 좀 탁월하게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파르데스 여기 이제 히브리어로 이렇게 히브리어를 써놨는데 한번 보시죠. P자는 뭐냐면 P 파르데스 패셔트는 플레인한 거예요. 말 그대로 플레인하다라는 것은 평범한이라는 뜻도 있지만 성경을 읽는 그 자체로 약간 좀 문자적인 시각에서 읽는 그대로 보는 걸 가리킵니다. 그다음에 레메즈라는 것은 힌트 암시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레퍼런스라고 했어요. 레퍼런스. 쉽게 말하면 이 본문에 담겨 있는 힌트나 암시 같은 것을 찾아서 그걸 가지고서 성경을 보는 방식이 레메즈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라시는 데보시언이라고 했는데 아까는 좀뭐 헌신 뭐 그런 의미일 수도 있지만 다라시를 잘 이해를 안 되시면 이렇게 뭐 텍스트가 있고 컨텍스트가 있어요. 컨텍스트를 활용해서 설교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 다라시는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좀 설교에 가까운 부분이거나 아니면 풀어서 해석해 주는 혹은 의미를 전달해 주는 그런 부분을 다라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소드는 말 그대로 영적인 비밀입니다. 영적인 비밀이고 영적 지식을 깨우치는 것을 소드라고 합니다. 근데 원래는 파르데스는 사실상은 이제 소드에서 시작이 됐어요. 소드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 소드에서 시작된 것을 보면은 그 시작된 것을 보면 틀 안에서 다른 부분들이 또 다른 어떤 소드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시크릿 안에 시크릿가 있는 거예요. 시크릿 안에 시크릿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시면 파르데스는 거의 이제
소드를 찾아나가는, 뭔가의 소드를 찾아나가는 그런 공부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차원, 즉 1차원적인 어떤 플레이나 패셔트에서 이 고차원으로 가는, 이 소드로 가는 그런 어떤 단계별 어떤 발전하는 또 영적 또 성장하는 그런 어떤 성경 공부 방식이 파르데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하부르타와 파르데스에서 밝히는 네 부류의 관찰자가 있어요. 관찰자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성경 공부는 패셔트 위주로 했어요. 패셔트 위주로. 패셔트 위주로 했어요. 자, 한번 패셔트 위주로 한번 보실까요? 의미를 나누기. 어떤 관찰자라고 그랬어요? 수동적 관찰자예요. 수동적 관찰자예요. 말 그대로 성경을 볼때 어떤 능동적으로 어떤 참여하고 그 속에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겉에 보이는 부분이나 혹은 좀 피상적인 부분, 표면적인 부분을 주로 관찰하는 사람들을 패셔트에 입각한 성경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레메지가 있어요. 레메지는 의미를 제시하기예요. 약간은 민첩한 관찰자예요. 아주 영적으로 조금 약간은 민감한 관찰자들. 조금 관찰을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레메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라 씨는 말 그대로 참여적 관찰자입니다. 의미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의미를 발전시켜서 심지어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한다든지 다른 사람한테 어떤 영향력을 미친다든지 여러 가지로 이제 말 그대로 제가 좀 전에 설명했죠. 설교라고 하는 부분이 다라시라고. 그래서 해설해주고 풍부하게 의미를 전달해주는 것. 그리고 다 같이 참여하는 그런 형태의 차원이 바로 다라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드는요, 말 그대로 의미를 초월하게 해요. 심지어는 의미를 초월하게. 어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현상이나 어떤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빠져들어가는 그 영향력 있는 관찰자가 이 소드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한번 여기 계신 분 중에 본인은 어느 관찰자에 들어가시는지 한번 누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드보라 선교사님은 어떠세요? 번이요. 아, 3번이요? 3번, 참여적 관찰자. 근데 보통 이제 기존에 이제 성도들이나 이게 저기 참여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교인들이 계신데 교인들은 좀 어떠신 것 같아요? 뭐 패셔트 수동적. 벗어나는 정도가 되실까요? 아니면 패셔트도 안 될까요? 1번인 것 같아요. 예, 굉장히 1번도 막상 쉽지가 않습니다. 패셔트. 근데 왜 패셔트가 엄청 중요한 부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중요한지 한번 다음 장에서 보실까요? 자, 파르데스 인사이트로 하브루타를 해보기. 자,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이제 예문 하나로 잠언 18장 10절을 골라봤습니다. 혹은 잠언 17장 18절이에요. 자, 18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성도의 이름으로 이름은 견고한 견고한 망대라. 망대라. 의인은 의인은 의로 거리로 들어가서 달려가서 평안함을 남을 얻느니라. 또 하나 봅니다. 의인은 17장 18절 시작. 지혜 의인은 없는 거리로 달려가서 남을 얻느니라. 의인은 자는 남의 남의 손을 손을 잡고 잡고 그의 그의 이웃 이웃 앞에서 앞에서 보증이 권능 되리라.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자, 여기 보면은 상당히 어떤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지난번에 예전에 하브루타 해볼 때, 한 구절 한 구절, 혹은 한마디 한마디 보면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연결해보는 좀 훈련을 잠깐 했었는데요. 자, 패셔트는 말 그대로 문자적 해석이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구나.
그냥 의인이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구나 정도로 그냥 딱 보시는 그런 부분인데, 꼭 이걸 있는 그대로 읽혀지시면 상관없는데, 그렇게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읽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있는 어떤 문자적인 해석이라는 것은 각 단어에 담겨 있는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각 단어에 혹은 낱말에 담겨 있는 뜻을 찾아가는 것을 문자적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레메지는 말 그대로 암시 혹은 함축된 의미니까 레메지는 그런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 다라시는 말 그대로 뭐 살펴보기, 내용 분석, 풍유, 풍유적 해석, 그 다음에 적용까지가 다라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소드는 뭐 숨은 의미나 신비나 비밀인데, 한번 이 부분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다음 장 한번 가보시죠. 다음 장 한번 가는데, 제가 한번 이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거나 혹은 예언을 함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굉장히 주의 깊게 저는 좀 보는 편이에요. 요즘에는 여기저기 너무나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이상한 집단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1대1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심지어요, 전라도나 어떤 일부 도시에서는 예, 하브루타 방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유인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어디서는 하브루타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신천지나 혹은 뭐 이단 단체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베드로후서 1장 19, 21절을 정말 경고로 삼아서 우리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 깊게 접근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파리데스도 반드시 어떤 이 베드로후서 1장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성경을 좀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한번 보시죠. 성경에 대한 예언적인 예언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드시 이 말씀에 대해서 또 저희가 있죠. 어느 누구도 배타적으로. 이 부분부터 읽어볼까요? 어느 누구도 시작. 어느 누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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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타적으로 배타적이고 위대한 해석을 하는 것은 눈높여서는 안 된다. 어느 예언도 완전히 이해되지 않으면 완전히 이해하지 이해되지 못할 것이다. 않으면 전도서 1장 1장 80절을 참고하여 보자. 8절 이미 존재한 전도서 말씀을 존재한 말씀을 새롭게 하거나 혁신하려고 하지 이미 존재한 말라.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를 말씀을 속수한 일을 하지 말라. 제가 좀 성경 공부 가르치면서 반드시 주의하는 게그 부분입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페샤트. 이제 페샤트로부터 들어갈게요. 아까 저 본문에 대해서 잠깐 했었는데, 본문 보낼 때 이제 페샤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페샤트는 올바른 단순한 의미였다겠죠? 그 다음에 올바른 책을 연관돼서 올바른 순서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문법적이고 문자적인 단순한 해석이라고 할수 있고, 그 다음 평범하고 일반적인 의미를 가진 텍스트를 말해요. 그래서 또, 그런데 하필 또 페샤트가 성경의 깊은 곳이나 숨겨진 의미 찾는 것도 포함이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이제 문학 기법이죠. 상징주의라든지 은유라든지 풍유 혹은 비유 이런 것들도 상당히 어찌보면 그 배운 대로 우리가 볼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페샤트의 일부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페샤트가 반드시 어떤 겉에 보이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만 보는 게 아니고 약간 단순함이 하지만 올바른 해석을 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른 우리가 배웠던 학술적인 어떤 기법, 문학적인 기법도 우리 성경을 보는데 굉장히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페샤트 2입니다. 페샤트 2는 말 그대로 이제 처음에 그 평평하게 하다, 확장하다 의미도 갔는데, 예, 탈무드 시대에는 심오하게 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페샤트 내에서도 심오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근데 이 펫샤트의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자, 한번 8번에 보시면 에임 파슈토 미데이 요체 미크라라는 대목이 있어요. 자, 이 부분 읽어볼까요? 텍스트는 시작. 텍스트는 펫샤트의 의미로부터 벗어나서는 안 돼요. 예, 벗어나서는 안 돼요. 절대 텍스트는요, 펫샤트의 의미로부터 벗어나서는 안 돼요. 즉, 1.1획도 빼거나 늘리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이 인위적으로 그 의미를 막 바꾸거나 혹은 자의적으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바꿔나가는 거, 이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자, 히브리어 라마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라마드. 혹시 요새 목사님 라마드가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라마드. 공부. 공부하는. 예, 라마드가 공부하다, 가르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라마드인데, 이 라마드도 이 성경 공부 방법이긴 한데, 이 라마드가 그저 성경 본문에 관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그것이라면 펫샤트는 전체적으로 광범위한 텍스트의 학습에 가까워요. 광범위한 텍스트. 그래서 라마드가 성경 본문에 관해서만 살펴보는 거라면 펫샤트는 말 그대로 광범위한 텍스트의 학습에 가깝다고 그러는데, 자, 한번 그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펫샤트는 라마드가 의미하는 그 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펫샤트는 라마드가 의미하는 평면적 예배가 아니라 현철저하고 집중적인 학습을 의미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펫샤트에 대한 이러한 이해에서 텍스트의 문자적 의미뿐만 아니라 생각은 잘못되었다. 오히려 펫샤트는 텍스트의 문자적 의미의 중요성을 유지하면서 집중 연구에서 추출할 수 있는 것을 언급한다. 그래서 약간 심오하게 한다. 탈무드 시대에 말 그대로 3세기나 5세기에는 심오하게 하다는 의미로 확장이 됩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펫샤트는 성경 이해의 초석이다. 자, 탈무드는 두 번이나 경고하죠. 아까 뭐라고 경고했죠? 아까 경고? 좀 전에 경고? 사사로이 풀지 않는다. 예, 맞습니다. No passage loses its peshat. 펫샤트의 본문을 절대 벗어나서 안 돼요. 그 텍스트를 벗어나서 사사로이 풀지 않습니다. 사사로이 풀지 않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펫샤트 4번입니다. 4번인데 아까 그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이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한번 이 부분을 잠깐 먼저 보고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누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자,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왜 안전한 망대라고 불렀을까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럼 먼저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 야훼 하나님의 이름. 자, 한번 보실까요? 이름에는 무슨 뜻이 있을까요? 무슨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이름이라는 거. 한번 누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이 다 담겨져서. 보통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참 많지 않습니까? 네. 보통. 근데 많은데 한번 저걸 한번 볼게요. 그러면 야훼 하나님은 그분의 그 이름일까요, 아닐까요? 야훼는 전능하신 하나님인가? 야훼? 자, 출애굽기 보시면 3장 14절에 써 있거든요. 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자존자 스스로 있는 자. 이름이 없으세요. 원래 이름이 없으세요. 그냥 야훼 하나님은 야훼하는 여호와 이름. 자,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살아있다라는 단어가 하이라는 뜻이 있어. 하이예요. 근데 여기다 유두 헤이 바브 헤이 야훼라고 되면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이름 붙잖아요. 바로 그런 이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고 그랬어요. 이제 망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망대 하면 어디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혹시 예루살렘에 가면은 무슨 망대가 있죠? 거기 오나 쳐다보고. 예, 그렇죠. 다윗의 망대가 있어요. 다윗의 요새가 있는데 그 망대는 맨 위에 올라가서 그렇죠. 저기 오나 안 오나 살펴보는 거잖아요. 가장 그 높은 위치에 있어가지고 높은 곳에서 어떤 위험을 감지할 수도 있고 어떤 말 그대로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어떤 예, 지키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의인이 거기로 달려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누굴까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의인. 아, 죄인이 달려가는 게 아니라 의인이 달려간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른 사람? 예,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목마른 사람. 정말 하나님 안에서 뭔가를 안전함을 찾는 사람, 평안을 찾는 사람, 뭔가 확신을 찾는 사람, 혹은 하나님 안에서 어떤 경건을 찾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의인은,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사람. 이렇게 붙이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서 근데 거기에서 안전함을 얻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이 결국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라? 사람한테 달려가는 것보다 어디로 달려가라? 하나님께 달려가라. 네, 맞습니다. 보통 우리 많은 사람들이 뭐 그렇게 좀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한테 의존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무슨 문제 터지면 근데 그런 것보다 하나님께 매달릴 줄 알고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을 어떤 의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을 보시는 건 이런 것이 패시아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5, 17절을 보실까요? 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시작. 한번 보실까요? 여기 지금 파란 글씨가 있어요. 여기서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5, 17절 너무나 좋아하시는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어느 교회에 가도 항상 이 구절이 써붙여 있어요. 모든 성경 그래서 주일학교 가보면 성경학교 가보시면 많이 붙어있는데 한번 여기서 보실까요? 한번 패시아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모든 성경은 무엇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그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잖아요. 그죠? 네. 신약이 없었어요. 구약성경이라고 하는 타나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실 때, 아, 여기서 말한 성경은 뭘까? 단순한 의미, 플레인한 의미를 찾고. 그 다음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어려서부터. 유대인들은 성경 토라를 배운다? 5살부터. 그러니까 어릴 때 이거 딱 보면 5살부터 이 5살이라는 게 생각을 해보세요. 5살에 히브리어라든지 히브리어 성서를 읽을 수 있을까요? 5살 어린이가요? 요셉 목사님 어떠세요? 글씨를 배워야 되겠죠. 5살 어린이가 성경을 배운다. 아마 주로 성경을 배운다 하겠는데 그 당시 5살은요? 예예. 5살은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누가 가르쳐 주셔야 돼요? 부모님. 그렇죠. 5살부터 성경 토라를 배운다고 했지만, 부모님이 성경 이야기, 즉, 아담과 하와부터 천지창조, 노아의 홍수 쭉 있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 많은 성경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한몇 살쯤 돼야 읽을 수 있을까요? 몇 살쯤 돼야? 우리나라 나이 따지면? 7살. 일곱 살때 시부리아를 읽는다는 거, 보통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곱, 여덟 살 정도 되면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유대 안식일이라, 성인식 있죠. 성인식, 바르미츠바. 13살 때 하잖아요. 그러면 유대에 지금도 그 청소년들은 성경 읽기를 합니다. 그때, 지금 현대에 있는 유대 그 청소년들도 그 성경 본문을 읽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아이들은 미국에 있든 뭐 영국에 있든 심지어 뭐 다른 나라에 있든 간에 성경을 읽는 것을 어렸을 때 배웁니다. 그리고 다른 선지서나 문학서도 배우고요. 탈무드도 익힌다는 걸 말합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다음 장은 이제 레메지입니다. 오늘은 이제 레메지까지만 해볼게요. 레메지는 힌트나 암시를 의미하죠. 자, 레메지가 중요한 것은 페샤트에 전달된 진리의 더 깊은 의미를 파악하는 데 있어요. 예, 우리가 보면 피상적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교회 생활이나 그런 부분도 약간 피상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레메지가 굉장히 아주 피상성을 벗어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 다음에 레메지를 통해서 성경의 여러 단어와 구절의 깊은 의미를 더욱 파악하게 된다. 즉, 의미에는 두 가지가 있죠. 겉에 보이는 의미, 속에 보이는 의미. 자, 레메지는 성경 공부를 할때 반드시 개념과 더불어서 이해해야 한다. 개념과. 또 레메지는 뭐라고요? 행간 읽기. 혹시 라인 바이 라인 리딩 아시죠? 행간 읽기라고 할수 있다. 행간 읽기. 다음 장 보시죠. 자, 레메지는 영어 본문인데, 한번 보시죠. 풍유적이고 철학적인 수준이에요. 풍유적이고 철학적인 수준. 이것은 좀 우리가 좀 기초적인 수준은 넘어가요. 기초적인 수준 넘어가는데, 성경에서 보면 풍부한 의미를 많이 갖고 있는 부분들이 시편이라든지 선지서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도 깊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비유를 통해 레메지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레메지, 힌트하고 암시. 왜냐하면 제자들이나 많은 예수님을 따른 무리들이 질문을 많이 던졌어요. 질문을 많이 던졌는데 그 질문에 효과적으로 답변하기 위해서 어떤 쉬운 예화를 들어주신다든지 비유를 통해서 특히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레메지입니다. 레메지. 한번 보실까요? 다음 장 가서 한번 보시죠. 자, 레메지 2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이에요. 한번, 이거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워낙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에서도 워낙 신학교나 교회에서도 워낙 많이 가르쳐 준 부분이어서 많이 아시는 부분이에요.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서 범죄하였지만 하나님은 이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바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바로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자기 그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가죽옷을 입혔다라는 그 대목을 보시면 두세 마리의 들짐승을 어떻게 하셨다? 살상하였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살상하였다는 의미라는 것은 어떤 걸또 갖고 있을까요? 우리 다른 분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죄값을 치른 거죠. 예.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기서 조금 우리가 보면 무화과 잎으로 가린 것은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은 뭐로 가리셨어요? 아주. 예, 가죽옷으로 가리셨어요. 그럼 이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서 가르쳐 주는 힌트에서 그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뭐가 입으면 빨리 말라버리니까 해결책이 못 되죠. 무화과 잎으로 가렸는데 말라버려서 다시, 다 가릴 수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동물로 그렇죠.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그 구속을 하시는 아담과 하와를 여전히 구속하시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대목을 뭐다뭐 설명하려면 이제 시간 관계상 못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바로 레미지예요. 왜 가죽옷은 뭘까 하고서 자, 혹시 그 보면 나뭇잎 자세라는 거 아세요? 아, 무화과 자세라는 거 아세요? 무화과 자세. 모르겠는데요. 혹시 사람의 팔 길이가 있잖아요. 팔 길이가 딱 보면은 어딜 우리나라 사람들 중요 부위를 가릴 정도로만 딱 길이가 되어 있어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팔 길이. 그걸 무화과 자세라고 해요. 화가 자세라고 하는데 뭐 오늘 본문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자 출애굽기 21장 26, 27절 한번 보세요. 여기는 뭐가 있냐면 눈에는 눈, 이는 이, 손은 손, 발은 발로 해라 이런 부분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눈에는 눈 이거면 어구만 봐도 레메지의 이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체의 다른 부분에도 적용됨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 동영의 처벌을 내리라는 부분들도 레메지로 알 수가 있어요.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좀 기초적인 부분을 발췌했던 것뿐이에요.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이제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게 어렵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중근동의 동해보복법. 이거 아시죠? 동해보복법. 자,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어요. 이 부분은 뭐, 동해보복법. 뭐, 지금도 이걸 하는 데가 참 아직도 있다고 그러죠. 중근동에는 아직도 있다고 그럽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그 다음 레메지3입니다. 레메지3. 자, 잠언 20장 1절인데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한결같지 않은 시작. 한결같지 않은 배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십니다. 자, 있는 그대로 보면 저울추 보시면 아시겠죠? 저울추가 있고, 근데 저울추가 있고, 근데 한결같지 않은 대가 있어요. 대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울추하고 대는 뭔지는 아세요. 뭔지는 아는데, 그건 이제 패샤트의 의미고요. 자, 암시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한결같지 않다. 그 다음에 한결같지 않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뭘 암시하냐면, 무게를 잰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무게를 잰다. 근데 겉으로는 이제 무게를 재는데, 레메지로 보시면 뭐겠어요? 저울을 속이는 것. 저울을 속이는 것. 그것을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니라 그러면 경제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야. 경제적으로 심판하시겠다. 이름하여 경제 심판이에요. 그래서 지문 속에 힌트가 담겨 있어요. 혹시 그래서 여기 이제 유대인들은 좀 어떨까요? 유대인들은 그 탈무드에 보면 그런 대목이 있어요. 혹시 사람이 죽고 나서 천국에 가게 됩니다. 천국에 가게 되면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혹시 드브라 선교사님 아세요? 보면 천국에 가면 뭘 물어보죠? 천국에 가면요? 아브라함이나 베드로가 물어보는 게 있다고 그러던데. 무슨 일을 했냐고 물어보겠죠. 예, 너 뭐하고 왔냐? 이렇게 물어볼까? 네, 뭐 하고 있냐고.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뭐하고 왔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배웠어? 너 정말 믿음으로 살았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냐? 뭐 이거 물어볼 수도 있고. 근데 보통 이제 카톨릭에서는 뭐라 그래요? 너 선행을 많이 했냐? 할렐루야. 근데 유대교는 안 그래요. 뭘 물어볼까요? 네. 한번 맞춰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속이지 않았냐? 예, 너 정직하게 속이지 살았느냐? 않았냐? 예, 너 정직하게 살았느냐? 하나님이요, 선지서나 이런 토라만 볼게 아니라 쭉 보시면 경제적으로 심판하신다는 대목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경제적으로 심판하시겠다. 이런 대목들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볼 때, 레메즈 파르데스를 공부하게 되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놓치지 않게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것으로 살아오거든요. 많은 분들이 실제적으로 많은 목회자들이나 신자들이 다 그렇게 살아와요. 지금까지 배워온 것으로 살아와요.
하지만 성경을 보는 눈을 좀 다시 보면, 아,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중에, 아, 우리가 경제적으로 심판하는 부분이 있구나. 그러면 우리 삶에 적용할 거는 어떤 거죠? 아, 우리가 좀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 속이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속이지 않지 않습니까? 말씀은 속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속이지 않습니다. 절대 속이지 않는데, 사람은 누구나 속이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미워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거룩하신 분,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는 성경 공부가 바로 파르데스 안에 있습니다. 자, 다음 장 가시죠. 자, 레미지의 형태입니다. 보통 이제 훌륭한 예인데, 이사야 7장. 한번 보면은 임마누엘에 대한 약속이에요. 근데 이게 신약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1장 22절, 23절,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다. 그 대목이 나옵니다. 레미지 4번인데, 이게 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마누엘의 약속. 이것을 마태는, 여기서 어떤 이 마태는 힌트를 찾아가지고 자신의 어떤 성경에, 마태의 복음서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메지의 형태예요. 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오셨는데, 이것이 바로 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어떤 표적이고 사인이고 시그널이라는 것을 마태는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임마누엘.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여기는 다음 장에 이제 이사야 7장 14절에 대한 얘기지 않습니까? 친히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대목 같은 거. 예, 레미지가 담겨 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동정녀가 잉태 아들을 낳는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름이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힌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뭐죠?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죠. 그죠? 임마누엘,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거 좀 생각하고 사셨어요? 어떤 크리스마스 때만 생각하잖아요. 크리스마스 때만, 그죠? 그게 아니라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그러면 어떤 예수와, 예수라 하라 대목도 나오지만, 임마누엘을 하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뜻도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다음 장 우리가 보면 마태복음 1장 23절. 아, 자, 보라 처녀 그의 이름 임마누엘 부를 것이다. 이렇게 좀 대목이 나와 있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는 거. 이 마태가 찾은, 이사야서 7장을 통해서 찾은 레미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자, 이제 하나만 정도 더 보고 시간 관계상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인데, 마태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오, 한번 생각해 보시죠. 호세아 11장 1절이에요. 사도 마태는 호세아 선지의 말씀 인용해서 페샤트와 레메지를 다 이용해요. 한번 보실까요?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내셨다는 의미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내셨다 하는 의미예요. 자, 이게 또 어떤 의미일까요? 드브라 성경은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 아들을 이끌어내셨다. 이스라엘 자손 아들을 이끌어내셨다. 예예, 애굽에서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예, 예수님의 탄생인데 어떻게 마태는 이거를 이 말씀을 왜 인용? 페샤트는 말 그대로 호세아 11장 1절에 있는 본문을 그대로 따와요. 따오고 거기에 레미지를 다 사용을 해요. 여기서 예수님의 탄생과 이게 무슨 관련이 있을까 하잖아요. 헤롯을 피해서 예예 애굽으로 예 가셨다가 예예 나사렛으로 가신 거예요.
예, 그 사건입니다. 그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탄생하셨는데 헤롯이 두 사람의 아이들 다 죽이라고 명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명했던데 어떤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애굽 땅으로 갑니다. 애굽 땅으로 가서 다시 또 나사렛으로 돌아오는 그 장면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다시 갔지만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내셨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예, 옛날에 요셉이 이스라엘 땅에서 애굽 땅으로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야곱이 흉년을 맞이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그리고서 세월이 400년이 더 흘러서 모세가 등장을 하죠. 모세가 등장을 해서 나중에는 그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불러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모세를 통해서. 예, 그런 일과도 다 관련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가나안 지경으로 또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불러내시는 장면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레메즈예요. 레메즈. 근데 레메즈를 잘 보세요. 제가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게, 말씀 본문에서 벗어나지 않게, 텍스트에서 벗어나지 않게, 즉 패시아트에서 벗어나지 않는 레메지를 우리는 레메지를 갖고 가는 겁니다. 패시아트에서 벗어나지 않는, 즉 본문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서 레메지를 찾아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장더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자, 레메지 6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할 때, 뭐 제가 뭐 비유를 막 푼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파르데스의 방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이 비유 부분을 제가 한번 연구해 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뭐, 기타, 뭐, 저기 막 잘못된 그런 제가 해석을 한게 아니라 이미 많은 어떤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또 하나님의 어떤 사람들이 해놓은 것을 가지고서 하는 것이지 절대 제 임의로 뭐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해서 다음에는 한번 요 파르데스가 끝나면 예수님의 어떤 비유 시리즈 같은 경우 천국 비유 시리즈는 상당히 레메지만 담겨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소드를 많이 발견하실 수가 있어요. 소드를 많이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강의를 여기까지 또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